거기 잘생긴 오빠 쉬었다 갈래? 괜찮은 BD가 있는데 어때? 그래, 할게. 잠깐 하우스 규칙부터 설명해 줄게. 우선 멋대로 촬영하는 건 절대로 안 되고, 약 금지, 터치 금지. 그리고 마음에 드는 애가 있다고 덥석 잡으면 안 되고, 카탈로그에서 BD 먼저 고르고 부스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초짜로 보여? 그딴 것도 모를까봐? 들어가봐. 재밌게 놀아. 즐거운 시간 보내. 이야, 얼굴이 아주 반반한걸? 왜 벌써 그 여자 찾았다고? 야! 하, 시킨 대로 해봐. 여기! 뭐 좀 줄까? 이블린 파커를 찾고 있는데 혹시 여기 있나? 그러는 넌? 브이야,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브이, 만나서 반가워. 마테오야. 근데 이블린은? 나도 몰라. 네가 직접 찾아봐. 이제 괜찮아, 마테오. 내 손님 맞아. 이블린 파커야.
들어올 때부터 딱 봐도 너일 것 같더라. 센춘이잖아. 내 취향인데. 어떻게 알았어? 같이 일하는 사람은 다 알아야 하는 성격이거든. 아니면 운 좋게 맞췄을 수도 있고. 비블린, 여기서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뭐야? 대충 보니까 여긴 네 스타일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칭찬이라고 생각할게. 따라와. 여긴 듣는 귀가 많으니까 장소를 좀 옮기는 게 좋겠어. 라운지에 있을 게 마테오. 누가 물어보면 없다고 해. 굶주린 스크 씨, 나처럼 발전하지 진짜로 아무도 없어. 그냥 사실대로 말하라니까. 사실대로 말했잖아. 덱스한테 그쪽 얘기 많이 들었어. 프로답고 뭐 실력도 쓸만하다고. 믿어도 된다던데. 덱스가 과장한 건 아니겠지? 덱스가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과장했을지도 모르겠네. 사실 같이 일한 지 얼마 안 됐어. 세상엔 두 종류의 픽서가 있거든. 하나는 고정된 작업자와 장기 계약을 맺고 엄격하게 관리하지. 이런 픽서는 충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움직이는데, 덱스 같은 픽서는 좀 달라. 그냥 본론만 얘기해. 내가 뭘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일에 대해선 들었지? 렐릭, 영혼의 안식처란 프로그램의 핵심 기술 같던데. 아라사크랑 엮이는 일이라 겁나 위험하고 존나 힘들 거라는 건 알지? 그래. 아라사크는 인격 전송 기술에 수십억을 부었어. 근데 난 단지 거기 담긴 데이터가 필요해. 칩은 콘페키 플라자에 있어. 그 호텔 말이야. 거기 가본 적 있어? 그 고급 호텔? 나한테 너무 비싸더라고. 거기 인테리어가 죽이는데. 가보면 알 거야. 그래서 집은 정확히 어디 있어? 최상층 스위트룸에 있어. 지금은 아라사카 요리노부가 쓰는 방이지. 아라사카 요리노부가 왔다고? 가끔 뉴스도 좀 보고 그래. 헤드라인에 요리노부가 나이트시티에 왔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걸 못 봤다고? 여하튼 아라사카 사부로의 하나뿐인 아들이자 아라사카 제국의 후계자야. 그 아라사카 후계자가 나이트시티 실세가 되려고 한다 이거야? 아라사카가 나이트시티에 무슨 짓을 꾸미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잘 아는 것처럼 말하네. 아, 혹시 나한테 숨긴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해줘. 그럼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게. 얼마 전에 요리노부가 아라사카 연구실에서 칩을 하나 슬쩍했는데 아마 네드워치랑 거래할 생각인 것 같아. 어때? 이 정도면 속이 시원해? 뭐 다른 얘기라도 해줄까? 좋아. 요리노부가 몰래 빼돌린 거라 보안은 안 걸린 물건이라 이거지. 그럼 어디에 숨겨뒀는데? 특수 컨테이너에 있을 거야. 생체 신경을 모방해서 만든 물건이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서류 가방처럼 생겼어. 자세히 알려줘.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아라사카 가문 얘기만 끝나면 말이지. 좋아. 다음은? 지금부터 하이라이트야. 따라와. 너한테 줄 게 있어. 콘페키 플라자의 브레인댄스야. 계획 세우는 데 필요할걸? 브레인댄스 한다고 정보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브레인댄스라는 게 가짜 가슴 만지면서 자위할 때나 쓰는 기술인 것 같아? 잘만 쓰면 쓸모가 많아.
기록한 상황을 자세히 분석할 수 있지. 놓친 걸 증폭할 수도 있고. 지금 딱 필요한 거야. 뭘 기록한 건데? 요리노부의 스위트룸. 아주 멋지지. 렐릭은 네가 직접 찾아봐. 그만큼 자세히 기록해뒀길 바랄 수밖에. 잠깐, 그러니까 네가 기록했다고? 으흠, 비리 기록 임플란트로. 불만 있어? 요리노부를 찍었다는 건 그 집에 들어갔다는 말이잖아. 서로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니까 찍었겠지? 그것도 아주 잘 아는 사이거든. 거래를 했어. 사업적인 관계지만 서로 불만은 없으니까. 브레인댄스 좀 볼까? 주디가 도와줄 거야. 목수 소속이고 알고 지낸 지 꽤 됐어. 브이, 내 말 잘 들어. 주디는 늘 내 편이었고 항상 날 도와줬어. 믿어도 돼. 하지만 목수 소속이니까 너랑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착하게 굴어. 헛소리도 하지 말고. 알았어. 나도 초짜 아니야. 그 정도 눈치도 없을까 봐. 안녕, 왔구나. 이쪽은 브이, 비디 기록 때문에 왔어. 그리고 이쪽은 주디. 내가 아는 브레인댄스 편집자 중에 최고지. 에이, 됐어. 닭살 돋게 왜 그래. 안녕, 주디. 비디는 다 컴파일했어. 어땠어? 잘 될 것 같아? 가공이 덜 됐는데 쓸만할 거야. 으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V가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쟤한테 맞게 보정하지 뭐. 더 심한 것도 해봤는데 뭐. 가끔 들어오는 지그지그 스트레이트 포르노 같은 거 보면 놀랄걸? 그럼 V를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지? 나머진 알아서 찾으라고 하고. 어때? 원본 브레인 댄스야.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대충 괜찮지 않을까? 일단 해보자. 좋아. 앉아서 긴장 좀 풀어. 금방 시작할게. 우선 감각 프로필부터 만들어야 돼. 좋아, 시작해. 많이 아픈 건 아니지? 안 아파. 이번에는 이제 똑바로 앉아서 날 봐. 분석 프로그램부터 실행할 거야. 약간 따끔할 수 있어. 으흠. 좋아, 이제 시각과 감각 신호를 맞출 차례야. 여기 두 화면을 똑바로 쳐다봐. 시력 검사한다고 생각해. 브레인댄스를 할 때마다 이렇게 보정해야 돼? 꼭 필요한 건 아닌데 해두면 좋거든. 2분만 기다려. BD 분석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될 거야.
고통 수용체 리미터를 좀 손봐야겠네. 좋아. 됐어. 그럼 프로필부터 시험해볼게. 샘플 BD부터 시작하자. 편집기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거야. 어디 보자. 어디 뒀더라. 내 기록을 바로 하면 안 돼?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괜히 시간 아끼려다 사람 잡는다. 그렇게 오래 안 걸려. 여기 딱 좋은 게 있네. 부팅해. 일단 보정된 버전으로 시작해볼까? 거기서 감을 잡고 편집 모드로 넘어가는 게 좋겠어. 들어간다. 계획은 간단해. 쭈뼛대지 말고 뻘짓도 하지 마. 들어가서 현금을 챙겨서 나와. 그럼 우리가 스튜디오에 있는 사이코 새끼들한테 비디를 파는 거야. 아, 알았어. 명심해. 제대로 터뜨리는 거야. 아드레날린 뽕차게 만들어주면 돈을 더 줄 거란 말이지. 좋아, 가봐. 엎드려! 다 대가리 박아! 바닥에 키스라도 하라고 이 새끼들아! 돈 내놔! 빨리! 괜히 개기다가 돼지는 수가 있어! 아, 알았어요. 여기 내놔! 저 같은 대가리 날려버리기 전에! 아! 천천히 심호흡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치솟긴 했지만 프로그램에서 호르몬 차단기를 작동시켰어. 괜찮아, 넌 멀쩡해. 이건 좀 센데? 걔가 느낀 고통, 스트레스가 느껴졌어. 그리고 뭐더라? 희망? 뭔가에 섞인 느낌이었어. 죽기 직전에 부스터를 쓴 것 같아. 이제 괜찮을 거야. 세팅은 이걸로 끝이야. 그럼 편집 모드 볼까? 비디 기록자의 감각 배열이랑 연결을 끊을게. 이제 마음대로 둘러볼 수 있을 거야. 여기 전체 다 볼 수 있어. 분석 모드에서는 카메라를 조종할 수 있어.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를 확대하고 축소해.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분석 모드에선 네 마음대로 재생할 수 있어. 필요하면 멈출 수도 있지. 다시 재생하려면 콘솔을 불러오면 돼. 해봐. 계획은 간단해. 쭈뼛대지 말고 뻘짓도 하지. 마, 들어가서 현금을 챙겨서 나와. 그럼 우리가 스튜디오에 있는 사이코 새끼들한테 비디를 파는 거야. 아, 알았어. 죽이지? 그게 다가 아니야. 필요하면 빨리 감을 수도 있고 되감을 수도 있어. 한번 해봐. 처음으로 다시 되감아보자고. 하사라. 좋아, 잘했어. 이제 조금 앞으로 감아봐. 계획은 간단해. 직접 몇 대지 말고 뻘짓도 하지마. 들어가서 현금을 챙겨서 나와. 그럼 우리가 스튜디오에 있는 비디를 파는 거야. 아, 알았어. 좋아. 그리고 기록을 초기화할 수도 있어. 그럼 처음으로 돌아갈 거야. 한번 해봐. 이제 재밌는 거야. 여기에 네가 온 것도 이것 때문이고. 분석 모드에서는 보기만 하는 게 아니야. 비디에 기록된 상황의 세세한 부분도 스캔할 수 있지. 총에 집중해보자. 처음에 같이 온 놈이 이 등신한테 준 거. 그거 스캔해봐. 계획은 간단해. 좀 몇 대지 말고 뻘짓도 하지 마. 들어가서 현금을 주소. 여기 있는 사이코 새끼들한테 비디를 파는 거야. 알았어. 명심. 제대로 터뜨리는 거야. 아드레날린 뽕차게 만들면 돈을... 좋아, 가. 그래, 거기야.
아주 좋아. 이제 넘어가자. 잘 들어. 분석 모드에서는 기록자가 가까이만 간다면 배경음이나 대화 같은 것들도 찾아내서 들을 수 있어. 정말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다 잡아내거든. 기록자가 무심결에 지나친 모습이나 소리까지도 말이야. 감각 신호 출처가 어딘지 확인해보고 싶으면 편집기에서 음성 레이어로 전환하면 볼 수 있어. 한번 해봐. 그래, 좋아. 이제 가게에 여러 음성 신호가 보일 거야. 거기서 하나를 선택한 다음 확인해봐. 좋아. 이걸! 이 병신들이! 재구나 재화와 카운터는 신경 끄고 조시나 빨던가 씹새끼가. 자, 어때? 이거 완전 미쳤는데? 진짜 거기 있는 것 같았어. 비대 기록 임플란트는 이렇게 작동해. 배경이 되는 모든 요소까지 다 기록하는 거야. 그 다음에 편집기에서 수정하고 증폭하는 거지. 좀 둘러보면서 소리를 계속 재생해봐. 지겹다 싶으면 넘어갈게. 가끔 원본 비디에는 추가 레이어가 있어. 기록자의 사이버웨어가 잡아내는 것들이지. 예를 들면? 이블린의 키로시 항구는 적외선을 잡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블린의 기록에서는 열화상을 볼 수도 있지. 하! 개쩌네. 그 멍청이가 카운터에 있는 등신을 때릴 때까지 기다려. 엎드려! 다 대가리 박아! 바닥에 키스라도 하라고 이 새끼들아! 돈 내놔! 스캔으로 잘 안 보이는 것들도 볼 수 있어. 다친 여자를 스캔해봐. 좋아, 다음으로. 이제 우리 예술가 친구가 총을 맞은 장면으로 스크롤해봐. 빨리! 괜히 개기다가 괴신을 좀 했어! 알아서 엮겠으면 저기 앞에 대가리 날려버리기 전에! 뭐야? 누가 총을 쐈어? 영문도 모른 채 맞았지. 하지만 넌 알 수 있어. 잘 봐. 여기가 제일 재밌다고. 저 입구 위에 깜빡거리는 거 찾았어? 감시 카메라야. 총 쏜 놈이 찍혔을 거야. 확인해봐. 점원 뒤 카메라 영상을 화면에 띄워. 저 양아치 시야에 카메라 화면이 잡히는 대로 돌리고 스캔해. 쏜 거네. 미리 계획해뒀을 거야. 이 정도 비디면 분명 암시장에서 쏠쏠한 값에 팔렸을 테지. 비디 성애자들은 이런 스너프 필름에 환장하거든. 어쨌든 더 볼 거 없으면 그만 나와도 돼. 엄청나지 않아? 브레인댄스가 이렇게 좋은 건데 다들 엉뚱한 데다 쓰고 있다니까. 아무튼 준비됐지? 이제 볼까? 글쎄, 조금만 쉬자. 아직도 내가 그 등신인 것 같아서. 됐어. V, 시간이 없어. 빨리 정신 좀 차려봐. 알았어. 하자. 티버그랑 연결 좀 하고. 잠깐, 누구? 같이 일하는 러너, 보안 전문가지. 우리가 분석하는 동안 뭘 찾아야 할지 알려줄 거야. 문제 없지? 아니, 문제 있는데.
이건 뭐야, 이블린? 주디, 티버그는 프로야. 신중하고 실수 같은 건 안 해. 믿어봐. 뭘로 보장할 건데? 제발, 주디. 널 위험하게 만드는 일은 안 해. 알잖아. 좋아. 티버그한테 연락하고 들어가자. 안녕, 글. 무슨 일이야? 콤패키 플라자에서 써먹을 수 있는 영상을 구했어. 브레인댄스야. 콤패키? 그럴 줄 알았어. 누구랑 같이 있어? 주디랑 이블린, 이 비디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어. 알았어. 그래서 무슨 일로 연락한 거야? 좀 도와줘. 비디에 들어갔을 때 뭘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거든. 내가 도와줄 수 있는지 볼까? 네 장비에 접속하고 있어. 접근 권한이 필요해. 포트 1779를 열게. 보안 프로토콜이야. 좋아, 이제 들어간다. 아마 내 요청이 떴을 거야. 지금. 받았어. 됐어? 잠시만. 그렇지, 이제 연결됐어. 그럼 아이스를 이렇게 돌리면 다 됐어. 놀아보자고. 시작하자, 주디. 조합을 잘 보라고. 유리노브가 렐릭을 숨긴 곳을 알아내야 해. 구멍 대주러 온 걸레인가 보지. 이블린은 말은 안 했지만 두려워하고 있었어. 물론 티 안 나게 잘 숨겼지만. 싫다니까. 제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대의를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해. 저는... 잠깐 쉬고 있어. 1분이면 대화를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보이. 중요할지도 몰라. 레미노블리 하시오 부시나마. 안녕 어시 양의 소가린 게 신나. 이블리 하딩블 모릅니다. 희생이라고 생각해. 저는... 잠깐 쉬고 있어. 1분이면 웅웅거리는 소리잖아. 환기장치랑 쿨러 같은데? 분명 서버일 거야. 이것들 손 좀 봐줘야 할 것 같은데? 1분이면 끝나. 프로그램은 시험 단계입니다. 이대로 시장에 내놓을 순 없어요. 그건 곧 알게 되겠지. 회장님과 얘기해 보시죠. 회장님도 이번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으시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됐어. 아무리 얘기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지치고 늙어빠진 노침내일 뿐이지. 평생 그 전만한 생각에 파묻혀 있을걸. 방금 그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죠. 아니, 똑똑히 새겼다. 그 노침내는 정신 나간 독재자야. 현실이 어떤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모른다. 아직도 혼자 딴 세상에서 그렇게 몰락하고 있는 거야. 20년이 넘도록 서로 싸우기만 했지. 장담하건대 절대 변하지 않아. 서류 잘 읽어보십시오. 렐릭을 보관하려면 특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알았어. 겁니다. 들었어? 렐릭에 정보가 있는 서류일 거야. 근처를 찾아봐.
열심히 하니까 내일은 희생하면 되겠지. 잠깐 쉬고 있어. 1분이면 끝나. 프로그램은 시험 단계입니다. 이대로 시장에 내놓을 순 없어요. 그건 곧 알게 되겠지. 회장님과 얘기해 보시죠. 회장님도 이번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으시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설명을... 됐어. 아무리 얘기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지치고 늙어빠진 놓친 내일 뿐이지. 평생 그 존만한 생각에 파묻혀 있을까요? 방금 그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죠. 아니, 똑똑히 새겨라. 그 놓친 애는 정신나간 독재자야. 현실이 어떤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모른다. 아직도 혼자 딴 세상에서 그렇게 몰락하고 있는 거야. 20년이 넘도록 서로 싸우기만 했지. 장담하건대 절대 변하지 않아. 서류 잘 읽어보십시오. 렐릭을 보관하려면 특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알았어. 겁니다. 그만. 기다리게 해서 미안. 사업이란 게 그래. 정말 미안해. 당연히 기다려야죠. 저 기다리는 거 좋아해요. 근데 괜찮으세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금방 괜찮아질 거야. 좋은 게 있긴 한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나한테 조건을 걸겠다. 딱 하나. 나만 봐요. 어, 사탕 나무가 없어요?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짐실, 탁자에. 좋은 생각이 있어요. 와, 시간이 너무... 어? 사탕 나무가 없어요?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짐실, 탁자에. 좋은 생각이 있어요. 금방 올게요. 그래, 빨리 와야 돼. 잠깐만요. 음악 좀 찾고 있어요. 아, 이게 좋겠네. What love is until you've learned the meaning of it. Until you've lost the love you've had to lose. 아, 그만년. 그래, 이걸 원했어. 알아요. 문서에는 특수 온도 조절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렐릭을 낮은 온도로 보관하겠지. 그럼 냉장고 같은 데 보관하겠네? 맞아. 아니면 손상될 거야. 자, 편집기에서 열 레이어 감지 기능을 켜봐. 요리 노부가 숨긴 칩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샴페인이잖아. 아라스카 양반께서 축하할 일인가? 설마 거기 숨겼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절대 온도가 너무 낮고 일정하지도 않아. 뭐 잘 보긴 했어.
그냥 비싼 냉장고라고. 문서랑 온도가 안 맞아 여기 숨기진 않았을걸. 너네 좋아, 열신호가 잡힌다. 문서에서 확인한 사양이랑 똑같아. 여기에 케이스를 숨긴 게 확실해. 그래, 찾아냈네. 잘했어. 필요한 건 다 찾은 것 같은데? 편집기에서 나가자. every day.